그러면 이제 그 20년도 경매도 하시고 뭐 이제 거의 뭐 10년 이상을 이제 경매 강의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주변 사람이나 뭐 수강생이나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제 부를 추적하신 분들을 이제 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경매로 부자 되는 사람들의 특징 뭐 혹시 어떤 게 있나요? 사실은 그동안 경매로 돈을 날린 사람도 봤고요. 네. 경매로 돈을 번 사람도 봤거든요. 네. 경매로 돈을 날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수를 해서 돈을 날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경매로 돈을 번 사람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적정 수익, 그냥 10%, 20%, 많게는 한 40, 50%. 뭐 진짜 많으면 뭐한100%이 정도 버시는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200% 300% 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익률의 많고 적음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네. 결국 리스크가 결정을 합니다. 리스크, 네. 예. 사실은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죠? 우리 은행에 저금을 해도 은행이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도 망했잖아요. 우리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IMF, 국가부도사태. 네.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때이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리고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 위험을,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으면 얼만큼 큰 수익이 발생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한 물건들만 들어가죠. 그렇죠. 리스크가 있지만 리스크가 해결이 되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리스크가 없다라고 봐도 될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그런 물건에 들어가면 수익은 발생합니다만 20% 30% 50% 이렇게 수익은 발생합니다만 뭐100% 200% 300%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물건들은 한80% 정도는 확실히 해결이 돼요. 네. 근데 20% 정도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뭐 사회적인 그런 요인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협상에 의해서 그렇게 네. 결정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 정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는데, 네. 하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어도 내가 감당을 하겠다. 하지만 이 물건은 해결될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훨씬 더큰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물건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쟁취를 하더라고요. 물론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또 그런 분들이 그런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들어갈 때 그냥 허투루 들어가진 그렇죠, 않거든요. 그렇죠. 예, 나름 또 열심히 조사를 합니다. 네. 빡세게 조사를 네. 하는데요. 법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물론이거니와 어떤 이제 주변에 가서 어떤 동네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탐문을 한다든지, 네.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결국 경매로 부자 되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이제 크게 지는 사람들인 건가요? 그렇죠. 리스크를 크게 지지만 네. 그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큰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그럼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뭐 경매로 실패한 사람도 봤다. 같아요. 네네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렇죠. 시세 파악을 잘못한 경우가 되게 아. 많습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을 잘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좀 아쉽죠. 조금만 더 공부하고 네. 조금만 더 조사를 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또는 아예 그런 물건을 사면 안 되는, 네. 그 입찰해서 안 되는 물건들이었는데 네. 그런 준비가 부족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럼 그렇게 경매에 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좀 경매를 잘하는 방법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경매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경매 물건을 많이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책을 통해서 네.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유튜브, 네. 그죠? 또는 학원을 다녀서 우리가 네. 뭐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주변에 이렇게 경매 좀 한다는 분들, 네. 경매 잘 아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봐서 네. 실력을 쌓을 수도 있는데요. 경매 물건을 많이 보면서, 경매 물건을 많이 보면서, 내가 입찰을 하든 안 하든, 경매 물건을 많이 보면서 그 경매 물건에 얽혀져 있는 하자, 문제점, 이런 것들을 내가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은 이런 하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온라인 찾아볼까? 인터넷 찾아볼까? 인터넷에 잘 안 나오네. 그러면 내 주변에 저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 이런 분들 법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봐서 해결을 하는 거죠. 또는 책을 찾아봐서 해결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은 어떤 어려움, 문제점을 해결을 했잖아요. 네. 내가 입찰 안 했지만. 네. 그럼 이제 다음에 또 그런 물건을 볼 때는 이제 또 쉽게 그쵸.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물건들을 접하면서 네. 내가 어떤 이제 감각도 익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문제점도 해결해 나가면서 실력 쌓을 수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을 하든 안 하든 또는 나는 돈이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지만 5,000만 원, 1억 원짜리 물건들도 좀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보면서 이 물건은 이런 하자가 있지만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그런 트레이닝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제 실력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제 많이 보고서 그 물건한테 많이 공부를 좀 하는 거네요. 결국.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이제 좀 물어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변호사와 법무사 사실 그 경매 전문이나 무슨 전문이 아니면은 잘 모르지 않나요? 아, 그런 부분 있습니다. 네. 사실은 변호사분들도 뭐 기본적으로는 법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네.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네. 또 이분들도 전문 분야라는 그쵸, 것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혼 분야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죠. 뭐 상속 분야도 있을 네. 것이고 많이 있을 건데, 그래서 부동산 전문 분야의 변호사분들이 잘 아시고요. 다른 분야 변호사님들께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사실 또 비추를 합니다. 추천하지 네. 않고. 그래서 그런 분들 자차해서 하시는 게 좋고, 또 그런 분들 만나기 힘들다. 네.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다. 네. 그리고 또 그런 분들한테 물어볼 때 그냥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비용이 들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노원장을 찾아오십시오. 네. 어떻게 찾아가요? 저희 이제 그 학원 홈페이지도 있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운영하는 SNS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루트를 통해서 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은 몰라도 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께는 네. 무료로 제가 원하시는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네이버에 뭐라고 검색을 하셔야지 SNS나 뭐 이런 게 검색이 되죠? 부산 경매 전문학원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이제 뭐 SNS 중에 노일용이라고 제 이름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분위기 네. 말이 많잖아요. 요즘에 네. 보면 전문가들이 뭐 이제 부동산이 좀 꺾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쓸 나오는 것 같고 네네. 요즘 경매 시장 분위기는 어때요?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뜨거워서 막 온몸이 화상을 입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부동산이 규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대출도 잘 안 되고. 대출도 잘 안 되고요. 세금도 많이 강화시켰고. 네. 그래서 규제가 많은데 경매는 엄청 시장이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부동산 시장 지금 이제 또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접어들었다. 물건이 안 팔린다. 쌓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경매는 잘 팔린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물건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물건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량 자체가 좀 없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아파트 이사를 가고 싶다. 그런데 아파트 나온 게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도 팔고 싶어도 세금이 높고 그죠? 이러니까 잘 팔지도 못하고 네. 그런데 이제 경매로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높은 금액을 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당장 입주할 물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이제 호재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또 투자용을 또 많이 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경매시장은 많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거운데 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어떤가요? 있나요 좀? 있죠. 네. 어떤 게 있습니다. 돈이 될 만한 물건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비싼 물건이든지, 아니면 엄청 권리 관계가 복잡한 물건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비싼 물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죠? 똑같이 가격이 20%씩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유찰될 때마다 20%씩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짜리는 200만 원 떨어지는데, 10억짜리는 2억씩 떨어지니까, 그죠?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네. 우리는 소시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물건들을 할 수가 없으니, 그럼 우리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물건들은 권리 관계가 복잡한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물건들은,
일반 물건들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입찰을 적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해결 방법을 모르기도 하거니와 그 해결 방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진짜 해결이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막상 입찰을 하려고 하면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이런 낙찰 받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소위 특수 물건들은 입찰을 하면 경쟁이 덜 치열하기 때문에 낙찰 받을 확률도 크고 낙찰 받으면 수익이 날 확률도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이제 경매를 하셨으면 거의 이제 경매 달인이잖아요. 달인, 경매 도사인데 뭐 20년 동안 하시면서도 경매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우신가요? 일단 어쨌든 계속 법이 개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세법이 제일 대표적인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가 1년에 몇 번씩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세무사분들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은 아예 안 하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잘못 상담을 했다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꾸 바뀌는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식 습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돼. 이제는 물건만 볼 거야. 이런 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꾸준히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을 좀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열정이란 건 어떤 열정을 말할까? 제가 처음 경매 공부를 했을 때, 즉 경매 강의를 들었을 때요. 와, 저는 진짜 가슴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그 강사님의 말을 듣는데 나도 저렇게 강사님처럼 성공할 수 있겠다. 바로 입찰만 하면, 경매 시작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경매라는 게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입찰을 해도 또 많이 떨어집니다. 입찰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또 겁도 나니까 비싸게 못 쓰잖아요. 계속 낮은 금액으로 최저매 금액 정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자꾸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하는 거죠. 아, 경매는 내가 할 게 못 되나 보다. 그냥 부동산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냥 금매 나온 거는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저도 한 2년, 3년 정도 때까지는 큰 수익 못 봤어요. 낙찰도 많이 못 봤고. 근데 3년 정도가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낙찰 받는 확률이, 횟수가 이게 그 전과 비교가 안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경매는 마라톤이다 생각을 하고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을 좀 꾸준히 끝까지 가지고 있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19 때문에 다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상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시내에 나가보면 한 건물 건너 한 집씩 임대 붙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매 시장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정말 마음 같아서는, 생각 같아서는 뭐 하루에 진짜 수천 건, 수만 건씩 계속 쏟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으니까 장사는 안 돼도 삶은 팍팍해도 은행이 이자수 돈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납부를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만은 내가 이제 막아내고 그래서 이제 내 부동산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얼마 전에 또 금리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금리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자가 많이 오르면 이자를 납부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점점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가 바로 경매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시간이.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못 갚겠죠. 그럼 돈을 못 갚으면 채권자는 왜 돈을 안 갚냐, 빨리 돈 갚아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돈 갚으라고.
그러면 소송이 판결 날 때까지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럼 판결 나고 나서 경매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럼 경매 신청이 되고 나서 또 우리의 입찰할 때까지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 경기가 나빠지고 나서 한 2년쯤 뒤에 우리가 경매로 물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생각을 한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가 정말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때를 좀 준비를 해서 지금 당장은 못 사더라도 그때를 준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노력을 하시면 반드시 좋은 시절을 겪으실 거고요. 그래서 경제 자유로 가는 고속도로 올라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자에 대한 이제 부담이 점점 심해지고 맞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뭐 채무를 이제 갚지 못하니까 경매 물건은 앞으로 뭐 2년 후, 1년 후 뭐 이렇게 이제 물량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 경매 공부 잘 하셔가지고 그때를 이제 대비하셔서 하시면은 아마 기회를 잡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